오늘 하락하는 시장에 대해 어떤 뷰를 들고 계실까요? 내일도 필식 김도현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 김도현입니다. 먼저 시황 듣기에 앞서서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지루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으로 31%대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종목명 직접 밝혀주시고요. AS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될지를 모르려고 할 때 지지사에 집중을 하자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SK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포인트를 계속 집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1% 수익 구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오늘 리뷰를 잡은 이유는 뭘까요? 네, 저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20만 원에서 가서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단기적인 관점 부분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도래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2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부분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의 수익 부분에 마무리를 좀 짓겠다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LG라든가 SK를 비롯한 지주사, 삼성물산도 포함이겠죠.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놓고 본다면 지주사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타이밍, 포인트 맥점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장, 글쎄요. 하락이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하락비가 계속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새롭게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부분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적인 측면에서 오늘 하루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외국인들과 기관, 특히나 금융투자 창구 쪽의 모습을 보면 금융투자 창구 쪽이 3,800억대의 매도 우위, 차익 비차익 모두가 특히나 이제 비차익 쪽 매도 압박 부분이 좀 만만치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선물시장 쪽에서 보면 다시 외국인들 같으면 마지막에 매수로 전환했던 것에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베이시스라는 게 현 선물하는데 어디가 싼지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서는요.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관심이 하나 있냐면 어디가 싼지 현물이 싼지 종목이 싼지 미래 가격의 선물이 싼지만 이쪽으로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베이시스가 선물의 가격이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쪽의 현물 쪽의 외국인들 매도와 금융자 창구 쪽의 매도가 지속됐던 부분이겠고요. 현물 시장 쪽에는 마지막에 좀 바뀌는 비유였죠. 근데 여기서 특징 하나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하락 부분을 계속해서 공포 쪽으로 하락으로 몰고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과 금융창구 쪽이 막판부에서 다시 한번 금융투자창구 쪽으로 매수 쪽으로 위로 공격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하락했던 목적 부분이었던 외국인들이 트레이딩 저가 쪽에서 받았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이익 실현해놓고 막판부에 다시 내려오니까 매수를 잡아서 넘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 내보죠. 내일 우리나라 빠져도 그만. 올라도 그만 가드리 박스에서 갈팡질팡 눈치 보는 쉬어가도 되는 시간 조정의 뷰가 잡혀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결론을 내보면 상승보다는 하락의 무게감을 잡고 있다. 아래꼬리 정도 패턴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막판 매수 전환에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시장이 뭐 재미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우리 노란톡에서도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추격 매수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승과 하락 부분에 대해서 종목은 상승을 할 때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 매매자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때 그 기준가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늘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무지하게 흔들어대고 있거든요. 제가 기술적으로 막혔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잡았었죠. 특히나 여기서는 더 의미있게 정확하게 그으려면 이 캔들을 이렇게 맞춰서 그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과 이 하락을 이탈할 거야라는 전략을 잡았던 부분에 꼬인 그리고 나서 올라와 버리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하락에 대한 급락이 나올 것이야 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주초 부근에는 음모론까지 놓고 보면 갈짓자에서 방향성을 잃었지만 사실 이거는요 음모론이 아니고요. 월요일과 화요일날은 상승과 하락을 할 만한 지표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돼서 지표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앞에서 보셨잖아요. 싼 쪽으로만 매수세가 쏠리는 분. 그러면 싼 쪽에 매수를 잡았죠. 그럼 끌고 올라오면 좋은데 끌고 올라오나요? 아니라는 거죠. 또
수익 금 게임으로 빨리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외부 인도 기관이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각하지 마세요. 눌림. 길을 쓰고 조금 더 저렴하게 잡을 생각을 했다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겠고요. 또한 이 부분에 제가 내일 방향성 부분에서 아래꼬리 부분만 표현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했습니다. 유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유가 부분에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를 했었던 급락 부분에서 이후에 감산 뉴스가 나왔죠. 급락 캐시런들이 다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고 감산 실패를 했다, 노이즈가 나오니까 급락 부분 했는데요. 이 이틀 동안의 캔들을 놓고 보면 시장에서 미리 호재들이 화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래꼬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미국 시장 쪽으로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지금 실제 기준가를 잡아보면 23불로 잡고 판단을 해봤을 때, 23달러를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부분보다는 눈치 보는 옆으로 시간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지수 쪽에 또다시 한번 제가 우리나라도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눈치만 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S&P나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가 지금 꽉 막혔다라는 거죠. 그러면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이 좀 찍혔다라고 저는 판단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하나가 조금 열려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항공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땐 저는 여기서 급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권들이 지금 내려오는 뷰를 통해서 저가매수, 눌림목 매수로 대응을 하자라고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부까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권들 중에 고점이 이제 시간차로 꽉 찬 종목권들은 템포는 2박 3일 더 뒤로 가자. 목요일, 금요일날 쪽에 매수타임을 노리자라고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전략 제시 종목 주십시오. 네, 내일 종목이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실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사이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J컨텐츠리, 네, OTT 쪽으로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눌림목 매수 타이밍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34,550원 이하보다는 밑에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요. 밴드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33,100원에서부터 실제적으로 급락 부분의 파동을 이용한다면 31,500원 밴드에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은 항목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함께 보시는데요.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탄력도는 제 컨텐츠가 더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 중에 하나 시장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FNF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눌림목 템포 쪽에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95,500원 이하 쪽에 매수 타이밍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들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는데 이 종목 전략 종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관심 가져보도록 할게요. MTNW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판 들어 나온 하락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든지 박스권 가두리 장세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오후에도 너무 놀란 마음 좀 진정시키고 평탄한 장에서 내일 다시 뵙길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